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명암도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이때까지 명암도색은 거의 안 했죠. 지금 유니콘, PG 유니콘 같은 경우는 모듈레이션 도색을 한번 했었거든요. 모듈레이션 도색도 명암도색의 일종입니다. 명암도색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건 했었고, 뭐 특별히 안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한 거거든요. 저는 그냥 깔끔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 일단 명암 도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 것 중에 맥스식 도색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맥스식 도색, 그 다음에 비맥스식, 그게 맥스식이 아닌 거죠. 아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도색이 있거든요. 또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하죠. 그 맥스식 도색 같은 경우는 맥스 와다나베인가? 그 일본의 그 모델러 예전에 그분이 가장 제일 먼저 사용한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맥스식 도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맥스식이라 해가지고 프리쉐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은 지금 뭐 언급을 안 할 거거든요. 지금 그 궁금하신 분들은 유니콘, 제 PG 유니콘 건담 있죠. 그 보시면은 그 뿌리는 거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부품은 맥스식으로 명암 도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밑에 바탕에 까만색 계열로 깔아줘야 되는데 그랬죠. 스페이스, 뭐 블랙 스페이스를 깔아주셔도 됩니다. 요즘 블랙 스페이스가 잘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할 것도 맥스식은 흰색이 좋거든요. 흰색을 하실 때 맥스식이 조금 수월합니다. 요렇게 해서 명암이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일단은 안쪽부터 뿌리한 덮어 나가는 겁니다. 도색을 해 나가는 거죠. 패널 라인 부분도 명암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요런 부분 가세 테두리 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분사량을 좀 줄여 가지고 천천히 칠하면 됩니다. 안쪽부터.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서 더 해야 됩니다. 요런 느낌으로 일단 처음에 칠해줍니다. 명암이 들어갈 필요한 부분들,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일단 최대한 그 배제시키고 이렇게 도색을 합니다, 일단.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맥스식 같은 경우는 흰색 말고 노란색, 뭐 파란색, 요런 원색 계열의 밝은 색깔 계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명암 도색할 때는 그 색깔이 밑에 검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너무 어둡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하실 경우는 지금 뒤에 설명드릴 비맥스식으로 하시는 게 색깔 내기가 좋을 겁니다, 아마.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명암을 많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조금 위에 덧칠을 온도색을 더 약하게 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맥스식 도색입니다. 보통 이거를 가장 많이 하죠, 이 방법으로.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흰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어둡게 나오는 정도로 일단 도색이 되는데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색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상당히 어둡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색감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 하실 때는 비맥스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비맥스식으로 프리쉐이딩 기법이라 해가지고 비맥스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암을 먼저 넣어주는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맥스식하고 다르게 바탕에 까만색이 아니고 흰색이나 회색 스페이스를 올립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테두리 쪽하고 패널 라인 부분, 뭐 모서리 부분들에 명암을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었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빨간색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됐죠. 공간이 다 메꿔졌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지금 명암 도색을 하고 나서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뿌리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으로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사량도 작고 미세하게 뿌리기 때문에 이게 흩날리듯이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암 도색도 도색을 지금 마감, 무광 마감까지 끝냈거든요. 끝내고 나서 만졌을 때 절대 거칠면 안 됩니다. 매끄러워야 됩니다. 지금 매끄럽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매끈하게 똑같은 느낌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 그 명암 도색 하실 때 이게 거칠거칠하게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도색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거칠면. 일단 도색 표면 자체는 무조건 매끄러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영상으로는 명암이 조금 약하게 보이는데 실제 보면 딱 좋습니다. 이 정도가.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티나는 그걸 조금 싫어하거든요. 느낌만 나는 정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뭐 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 덮을 때 조금 덜 덮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명암이 더 살아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 맥스식, 비맥스식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런 뭐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착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암 도색을 하려면 그냥 명암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이 방법 말고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스페이스를 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한다 하면 빨간색을 도색을 다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두 번째 비맥스식 하듯이 테두리에 까만색으로 명암을 넣죠. 뭐 명암을 넣고 싶은 부분에 명암을 넣고 그 다음 다시 그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죠? 결과물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꼭 맥스식으로 해야 된다, 비맥스식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어떤 방식 이런 거를 그런 방식에 크게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만의 뭐 방식으로 명암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